수 있어. 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제2회 대전 블루스 영상 공모전입니다.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는 영상을 제작해서 공모합니다. 저는 대전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찾아서 인터뷰도 하고 힘도 드렸습니다. 대전 서구의 도마시장을 보여드립니다. 맛있는 김밥집이 보이시지요? 제 오랜 단골집입니다. 맛있는 시장 카페도 보이십니다. 청년이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김밥집이 보이시지요? 굉장히 맛있는 김밥을 파는 집입니다. 주인장의 부지런한 손길이 돋보이는 가게입니다. 아들과 김밥을 사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백사장이라는 젊은 주인이 하는 카페입니다.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가 유명한 집입니다. 시장님도 와셔서 격려를 해주시는 좋은 가게입니다. 아들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정말 좋은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대덕구의 시장 가게들도 보여드립니다. 단골 국밥집입니다. 만두 맛집입니다. 제가 잘 가는 젓갈집을 보여드립니다. 이곳에 가시면 양념 꽃게장도 사실 수 있고 각종 젓갈들이 다 살 수 있습니다. 국내산 오징어젓을 샀습니다. 김장철에는 새우젓도 사러 올 것입니다. 단골 국밥집입니다. 여기서는 뼈다구 해장국이 정말 맛있습니다. 육개장도 맛있고요. 만두 맛집입니다. 명물 만세에도 출연했던 좋은 가게입니다. 흔쾌히 영상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손수 만드는 만두가 정말 맛있습니다. 생활의 달인에도 출연했지요. 불티나 만두 찐빵입니다. 만두를 담으시는 주인의 손길이 정말 정겹습니다. 중앙시장에 가면 만날 수 있는 맛집입니다. 김밥 시범을 보여주신 아주머니께 감사드립니다. 대전의 명물인 스모프 치킨도 잘 보여드립니다. 김밥을 말고 계시지요? 만나 김밥입니다. 아주머니께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잘 잘라주셨습니다. 스머프 치킨은 6시 내 고향에도 나올 만큼 아주 유명한 치킨집입니다. 많은 유명 인사의 사진이 보이시지요? 많은 사람들이 다 엄지척하고 간 가게입니다. 단순한 치킨이 아니라 간장치킨, 땡초치킨 같은 특이한 치킨들도 많이 팝니다.